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일괄 시정 질문을 하시고 내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선거구별 가나다 순이며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재국 의원님구의 7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소통하는 공감위에 행동하는 열린위에라는 슬로건으로 활발한 위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하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하는 슬로건으로 시정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제나 이천 시민을 위해 발로 뛰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이천시의 김재국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시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위해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됨은 물론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이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천시 전통시장 건축, 전기, 가스설비 등 점검을 통한 화재 및 안전사고 관련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소방서에서도 전통시장의 안전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범국민적인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난 11월 22일 당고 전통시장에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상인들의 시장 내 전기 및 가스시설의 무분별한 사용 및 이미 설치 변경, 노후 전선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화 구획이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화재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 화재 발생 건수는 총 261건으로 매년 평균 52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재산 피해액은 약 1,307억 원으로 건당 5억 원 정도입니다. 2022년 2월 8일 발표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원인은 노후 정비 시설과 부주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전통시장 화재를 막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 전통시장 소방관리 강화 방안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시장 내 자동소화 설비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천시도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안전교육도 좋은 방법이지만 시장 내 점포에서 사용 중인 가스, 전기시설, 배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언해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하신 예산은 있는지와 있다면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흥동 상업지구 교통혼잡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흥동 상업지구에서 2014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브라운스톤 2000, 롯데캐슬 1차, 하이엔드 청년가, 야문해안의 클래스, 포아로 휴티스 등의 아파트들이 준공되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인구 유입과 유동인구로 인해 현재 출근과 등하교 시간에 심각한 교통대란을 겪고 있어 주민들의 많은 불평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미천 센트레빌, 빌리브 어바인시티, 롯데캐슬 2차 등이 있으며 안흥지구 1블록, 2블록, 3블록은 시공 예정인 상황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앞으로 주민들과 아이들이 겪을 심각한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은 명약관한 일입니다. 시공 예정인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에는 총 아파트 5,756세대, 오피스텔 925호와 생활숙박시설 285시들도 예상됩니다. 안흥동 상업지구 예상인구가 14,000여 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며 이러한 수치는 신등면 주민 전체가 안흥지구에 거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안흥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우선이 돼 살기 좋은 교통환경으로 근심과 걱정이 없는 주거환경이 확보되도록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예견된 안흥동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동 킥보드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7일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거리를 다니며 보면 전동 킥보드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시민들이 걸어가는 길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킥보드, 차가 겨우 지나가는 좁은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킥보드 등 무분별하게 자리를 차지하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이동 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2인 이상이 함께 타고 있는 형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중고교생들의 이용, 아슬아슬하게 무단횡단을 하는 전동 킥보드 주행, 사람이 보행하는 좁은 인도 내 전동 킥보드 주행은 이용자와 시민에게도 불안을 주며 이는 시민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안전모 착용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열의 아홉 이상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가 사망 19명을 포함한 1,735건으로 최근 5년간 관련 사고가 14.8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천시도 2020년부터 30개 업체에서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1월까지 24번의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한 달에 2건 수준의 킥보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치된 공유 킥보드는 이용자들이 어디서든 반납이 가능한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이용자들의 안전교육, 안전한 운행을 위한 단속 등 제재가 필요하며 킥보드 부담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논의와 견인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주차 안내와 안전운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전동 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관리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동절기 폭설 관련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어 이천시 평균
3.9cm의 많은 눈이 내렸지만 이천시의 발빠른 대응으로 신속히 제설 작업이 이루어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대설지휘부나 예비특보가 발효되면 제설 근무체계를 통해 신속히 대비할 수 있지만 지난 2021년 1월 6일, 17일과 같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폭설로 제설 작업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 혼잡과 아울러 많은 시민들이 불평과 아픔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강추위와 예상치 못한 폭설에 대비하여 비상 근무 체계를 정비하고 도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늘진 오르막길과 골목길은 장시간 결빙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행자의 낙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제설 취약 구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설 작업을 위한 장비와 염화칼슘, 오래함을 취약 구간의 곳곳에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폭설에 대비한 제설 대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